말 그대로 당당하다. 그대 온도 36.5도 아닙니까? 아, 지금 나이 74세에서 재택한다는 건 시장이 좀 넘었고요. 저도 2002년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만, 아, 제가 하고 싶은 건 당당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창직을 하기 위해서 창직활동 회원들로 같이 왔습니다. 아,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. 근데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라고 그랬거든요. 저 역시도 지갑을 열고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건강, 아까 저 이쪽 선생님 이제 건강에 말씀하시겠는데, 재택 그쪽은 정말 돌 안 불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어요? 저 천 대표님, 예, 그러니까 천 대표님 질문입니까 소회입니까? 그러니까 아,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 나이에 비해서 재택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.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. 일단은 어떤 창직을 준비 중이세요? 우리는 저기 웰다잉 죽음에 대한 그 웰다잉이라는 그룹 하나 만들었고요. 수다클럽이라 해서 스트레스를 확 날리는 그런 그 클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수다클럽 중에 으뜸이시죠, 천 선생님께서. 그렇죠.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두 분 다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, 저같이 나이가 70세를 넘으면 재테크 끝났습니다. 거기에 대한 은퇴에 대한 그런 말씀 좀 한번 더 플러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까 이제 세 가지 재무뿐만 아니라 관계, 그다음에 또 하나 뭐 기술적인 부분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방법. 그러니까 예. 사실 저희는 재테크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. 왜냐하면 재테크는 돈을 버는 잔기술 같은 얘기고요. 재물제자에 테크놀로지라는 그 영어가 합성된 그 수입된 말인데요. 재테크란 말을 안 쓰고 우리가 재무설계라는 이야기를 쓰는 까닭은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내가 필요한 만큼을 내가 알아채고 그 필요한 만큼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거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고요. 지금 선생님이 이미 당당하시고 선생님이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, 사실은 저는 지갑을 열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무언가 행동으로 내가 먼저 커피를 타주고 내 후배들에게 내가 먼저 물을 챙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보니까 천 선생님은 더 당당하시면 큰일 나시겠는데요. 네, 지금 굉장히 당당하세요. 네, 멋있으시고. 자,